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일은 끝났고 이제 노는 거지. 와, 여러분 보이세요? 대박이다. 홈쇼핑 보니까 도어나 윈도우나 아니면 화장실 뭐 베트룸 레노베이션 뭐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이 동종 업체가 들어와도 돼요? 네, 됩니다. 아. 하나 있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후퇴한 거 아니야 진짜? 벌써 후퇴한 거 아니야? 야, 토로 어때? 에이.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홈쇼에 왔습니다. 나는 집을 좀 많이 보러 다니어서 홈쇼 이런 데도 제가 초청을 받아서 여기 슈가로프 파크웨이에 있는 게스트 사우스, 옛날에 뭐 인피니티 센터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저희가 왔습니다. 특별히 초대해 주신 분은 토로 그랜나이시라고 이렇게 카운터탑, 예, 키친에 카운터탑 만들고 그 다음에 주방 캐비넷도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거기에 우리 조수경 부사장님과 함께 한번 홈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게스 사우스. 아, 여러분 기아차가 또 후원을 했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잘 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수경입니다. 아, 우리 만난 지 거의 한 2년째 돼가고 있는데 네, 부사장님 되셨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기 네. 아틀란타 홈쇼 네. 왔어요. 네. 이게 한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이 노스 귀네 쪽에서 한번 하고요. 네. 팝 갤러리아 쪽에서 한번 하고. 그게 그럼 매년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최대한 참석하려고 하죠. 네.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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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홈쇼는 그렇고. 네. 우리 토로. 네. 뭐 하는 회사예요? 토로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실 네. 것 같으니까. 카운터탑. 카운터탑 시공 전문 회사입니다. 네. 카운터탑만 하시는 거예요? 캐비넷도 하죠. 캐비넷. 네, 캐비넷도 그럼 뭐 하고. 집에 이제 실내 뭐 디자인 같은 거 총 담당. 저희가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디자이너세요. 네. 그래가지고 디자이너 분들이 최대한 집안 분위기에 맞춰서 컬러로 고르실 수 있게 컨설팅 해드리고. 네. 네. 뭐 페인트 컬러 같은 경우에도 서제스트 해드리고 네. 네, 그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죠. 아, 네. 그러면 그냥 개인 집 말고도 이제 막 뭐라지 단체 공사라 그러나? 그럼요, 그럼요. 네. 커머셜 잡도 많이 하고요. 네. 멀티 유닛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타운홈 지으시는 빌더분들하고도 작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멋있네요. 우리 한국분이 이런 거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네, 한국분들 오셔가지고 네. 한국말로 서비스 받으셔서 너무 편하시다고들 하세요. 네, 네. 네. 바쁘실 텐데 그래도 네. 잠깐 좀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요즘 주부님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쿼츠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네, 저도 막 듣기만 네. 들었어요. 쿼츠. 네. 왜냐하면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전부 다 쿼츠 거든요. 네. 옛날에 그래닛을 많이 썼다가 네. 요즘은 전부 다 쿼츠로 이제 바꾸는 추세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이제 쿼츠가 어떤 자재인지는 잘 모르시는 그렇죠. 경우는 있죠. 네. 우선 그래닛은 자연석이에요.
제가 자연석이다 보니까 네. 이제 색깔이 조금 짙은 톤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 백색 도구는 펄치에서 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새로 지은 집들, 이제 공사한 집들 보면 굉장히 밝고 하얗고 이제 그렇거든요. 추세가 트렌드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펄치를 많이 선호하시죠. 근데 그거 말고도 재질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실용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닛은 자연석이다 보니까 숨구멍이 다 있고요. 펄치는 네. 이제 맨메이드예요. 인조석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네. 또 만들다 보니까 이제 모든 컬러들이 각각 이제 컬러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패턴들이 그 컬러 레인지 안에서는 다 동일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내년에 다시 이 컬러로 화장실을 하신다. 그러면 똑같은 슬랩을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그렇군요.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자연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를 예를 들어서 루나펄을 썼는데 네. 내년에 루나펄하고 작년에 루나펄하고 컬러가 매치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부엌 전체를 바꿔줘야 될 때가 가끔 있죠. 네. 그리고 인조석이다 보니까 이거는 숨구멍이 없고 그래서 박테리아 프리. 그래서 아이들 스며들 때가 없으니까. 스며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네. 주부들께 선호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가격 면에서는 좀 더 비싸겠죠? 조금 더 비싸죠. 네, 조금 더 비싸지만. 조금의 그 투자가 어쨌든 집의 전체 분위기나 밸류를 올리는데 일조를 하니까 네.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인 것 같아요. 혹시 네. 바닥에도 까나요? 바닥에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거는 못 깔지만 네. 펄치 타일이 나오고 있어요. 와, 네. 역시. 그래서 네. 타일에 까는 것도 요즘은 커머셜에서는 가끔 깔고 있어요. 추천하시는? 너무 미끄럽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네. 뒤에 이렇게 다 이렇게 브랜드들이 브랜드별로 네, 네. 펄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네. 메이저 브랜드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캠브리아. 캠브리아는 그 USA 메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크게 광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풀 슬랩을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캠브리아 하면은 정말 유니크한 컬러 로 유명하고요. 네. 해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근데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비싼 네. 그렇겠죠. 캠브리아 브랜드고요. 네. 캠브리아에서도 새로운 컬러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요즘 추세가 네. 웜톤이 다시 돌아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다 그레이 톤, 바닥 자재도 그레이, 뭐 벽도 그레이, 그다음에 캐비닛 하얗고 카운터탑 하얗고 이랬는데 점점 추세가 조금 바뀐 게 내추럴 톤이 좀 돌아오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게 웜톤이 들어간 거로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일랜드에도 보시면 백색에 약간의 그레이 톤이랑 웜톤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컬러들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추세이고요. 캠브리아에서 나온 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가 직접 들어가 있는 이런 컬러도 맞아. 네. 언젠가부터 저도 네. 집 보러 다니면서 원래 하얗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딱딱 뭐가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맞아요. 뭔가 좀 포인트가 좀 들어간 캐릭터가 있는 것들을 선호하시고. 네. 캠브리아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비에타라. 이거는 친숙한데? 네. 이게 사실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LX로. LX 하우스인데 이번에 네. 올해 이름 브랜딩이 바뀌었습니다. LX. 아, LG는 맨 LG고? 아니요. LX 하우스로 아예 바뀌었어요. 아예 바뀌었습니다. 잘 나가는 컬러로는 저 큰 걸로 쓸까요? 요게 지금 전부 다 LX 하우스 슬랩이거든요. 아 이게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색 웨이브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 또 네. 그레이 톤, 베이지 톤, 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다. 네, 여기는 LX 거. 네. 혹시 본인 집에도 저요? 네. 저는 사일스톤을 깔았습니다. 어떤? 이게 이제 사일스톤이라는 건데요. 네. 콘센티노에서 나온 거예요. 스페인제고요. 네. 그 카라카타, 요즘 주부님들 오셔가지고 손님분들이 카라카타 있어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카라카타가 네. 뭐냐면요. 이렇게 회색 베이닝을 카라카타라 그래요. 네. 그래서 시리즈인데 이 사일스톤에서 제일 처음 카라카타 시리즈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핫하네. 네, 트렌드 리더가 이
사일스톤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뭐 지금 요 피스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네. 굉장히 좀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사일스톤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건 전부 다 사일스톤이고요. 네. 퀄리티는 지금 보시는 브랜드는 전부 다 프리미엄 퀄리티예요. 아. 네. 근데 프리미엄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뭐냐고 물으시면 네.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애들은 아시아 쪽에서 수입해오는 퀄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스테인이 프리미엄보다는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확실히 그래도 브랜드네임이 중요하더라고요. 뭐든지. 네,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 또 뭐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캐비넷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캐비넷이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요 고급형, 또 하나는 요거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데 아파트에 많이 쓰시는 거 네.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 클로즈가 되고 가능하고 캐비넷 박스가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 조금 저렴한 캐비넷들은 네. 요게 얇고요. 원목이 그쵸.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테이플로 찍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맞았어. 네, 맞죠. 그 다음에 레일이 지금 밑에 들어가 있는데 옆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예, 있고. 네, 맞았어. 그래서 고급형은 언더마운트의 소프트 클로즈의 이제 원목이고요. 네. 아. 이제 아파트나 뭐 멀티 유닛 타운홈에 들어가는 애들을 보시면 이제 레일링이 노출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오래 사용하는 네, 네, 네. 그리고 캐비넷은 보시면 옛날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에 네, 서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쓰실 때 큰 거를 넣으실 때 좀 불편함이 그쵸,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프레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프레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활용도가 훨씬 높아졌죠. 네. 저희 또 가끔 가다가 시즌별로 저희가 컬러를 선정해가지고 특별하게 세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퀄리티에 문제가 있어서 세일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물량을 구입을 해서 특가 세일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특별 세일하고 있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비아테라 아다지오 골드라는 컬러이고요. 저희가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컬러들을 이제 시즌별로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아다지오 골드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 쿨톤하고 웜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네. 굉장히 좀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네. 여기도 똑같이 지금 아다지오 골드가 저기 전시되어 있는데 요 백스플래시는 네. 타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풀 백스플래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업그레이드죠. 네. 네, 네. 업그레이드죠.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이게 끼거나 이제 네, 닦기도 힘든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인데 사실 견적으로 보면 이 카운터탑 상판만 했을 때 거의 두 배가 나와요. 왜냐면 이 면적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얘가 한 26인치거든요. 근데 여 뒤는 항상 19인치예요. 20인치예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풀백 스플래시를 생각하고 오셨다가 네, 어쩔 수 없이 타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확실히 업그레이드죠. 네. 네. 그래도 이런 것도 세일할 때가 그럼요. 세일은 같이 하고 있죠. 네. 보시다시피 이게 거의 90불대 스퀘어풋당 90불대 가격인데 지금 52불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값. 거의 반값이죠. 네. 찬스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구경 잘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세한 거는 네. 따로 만나서 예, 예.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일은 끝났고 이제 노는 거지. 와, 이런 자쿠지 대박이다. 이거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조금 다른데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20%.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아저씨. 찍지하는 거죠. 와, 여러분, 알비. 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군요. 아, 이렇게 테이블까지. 와, 이거 타고, 오, 침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와, 싱크. 싱크가 이렇게 돼 있고. 전자레인지. 침대가 있네요, 여기도. 어, 꺼해. Thank you. 여기요. 여기요, 금방 있네요. 와, 진짜 대박이다. 화장실. 여기 볼일 보는 거.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크네요. 조금 더 큰 거죠. 아,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이런 거 하나 제가 설치해 줬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진짜 이런 데 와볼만 하네요. 네, 덕분에 오늘 구경 잘했어요. 아유, 아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세일하고 있다니까 네. 기회를 꼭 네. 잡았으면 좋겠네요. 오세요. 오시면 디자인부터 이게 네. 다 뭐지? 컨설팅? 네, 컨설팅 해드리죠. 해드리고 네. 가격도 잘 해드리고 네. 또 한국분이 오시면 또 한국말로 저희가 제일 좋다. 서비스 해드리니까 네, 그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퀄리티나 저희 서비스는 제가 보증을 하고 네. 보장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네. 마무리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